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따! 구독과 좋아요 세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세게! 세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게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냐면요, 방금 보셨다시피 정전기, 오늘은 정전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정전기는 겨울철만 되면 유독 심해져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차 문은 열기가 두렵고 닫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만 닿으면 정전기가 흘러가지고 아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전기에 대해서 정전기 해결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단 10초 안에 정전기 해결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엄청 쉬워요. 10초? 금방이잖아요? 지금 벌써 10초 지났습니다. 자, 바로 해결책 공부하러 가볼까요? 세게. 자, 이제 정전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정전기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전기가 뭔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는 적정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이면은 순식간에 불꽃이 튀면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라고 하는데요. 정전기는 말 그대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정전기는 습도가 낮은 겨울철이나 습도가 없는 곳에서 진짜 많이 발생하겠죠. 이게 정전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짧고 굵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해결책 바로 가보실까요? 세게.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로션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핸드크림입니다. 자, 제가 일정 부위에서 그 정전기가 발생할 위치에 닿는 그 부분이 촉촉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조하면은 정전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수분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요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둘린 다음에 요래 이렇게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고 아주 세게 이빨 바르고 자 이렇게 요래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요래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10초가 아닌 6초도 안 걸렸죠 여러분. 이거로부터 정전기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해방이에요. 해방. 정전기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죠. 이 쇠덩이, 자, 손잡이, 문 닫을 때 이 쇠덩이, 손잡이 마음껏 만질 수가 있죠. 정전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 촉촉한 핸드크림 덕분에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터치할 차를 타려고 하면은 차 문을 열어야겠죠. 이때 차 문을 닫을 때 여기가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손 대신 먼저 금속을 터치해주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스마트 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새 키를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거를 요 새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열어줘야 되죠. 그 열어주려고 하면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잡기 전에 이렇게 차키로 된 금속을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했을 때 이 손잡이에 정전기가 머물러 있으면은 틱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 쇠 금속을 터치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없는 거네요.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여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가 이렇게 차키가 아니다, 나는 스마트키다, 빼기도 귀찮다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50원짜리, 저건 가오가 있으니까 5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500원짜리 상관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피부에 닿을 부위를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발생하면은 여긴 정전기가 있었다는 뜻이고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금속을 이용한 정전기 예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정전기 예방법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짠. 자, 여러분들 뭐 주머니나 차 안에 다 이렇게 이런 피존 같은 거 스프레이 하나씩 다 들고는 다니시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요겁니다. 자, 이걸 왜 꺼냈냐? 요 스프레이로 실내 수분을 유지시켜주면은 정전기가 사라집니다. 정전기는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은 정전기가 없어진대요. 그러므로 차량 내부에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면은 정전기 발생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뿌려볼까요? 빨래는 PPL 아닙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 뿌려, 마구 뿌려줘, 이렇게. 빨래는 피정, 빨래는 피정. 자, 이렇게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은 정전기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잉? 자,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한 차내 습도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예방법이 있는데 차 내 공기청정기나 또는 차량 실내 가습기 있죠?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은 정전기로부터 진짜 세게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내에 습도 유지만 하게 되면은 정전기로부터 예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요, 청결한 차량 내부입니다. 차량 안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정전기 발생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하네요. 차량 실내 청소 똑바로 좀 합시다. 아이고, 무서워라. 더러워 죽겠네. 자, 차량 내부를 볼게요. 이렇게 제 차량 내부는 엄청나게 깔끔하죠? 바닥에 누워도 진짜 먼지 한 톨 안 묻을 것 같습니다. 는 드립이고요. 차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면 정전기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실내 세차를 하면은 정전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수분을 더 뺏기게 되어 건조해지죠. 그래서 실내 세차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정전기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깨끗한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만큼 이렇게, 저는 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세차를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깨끗이 탑니다. 이게 막 타는 모닝 차량인데도 이렇게 청결함을 항상 유지를 시켜줘요. 아무튼 깨끗한 차량 실내 유지입니다.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엄청난 도움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 정전기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게? 바로 차량 시트예요. 차량 시트 교체. 원래 천연 가죽인 차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천 시트나 뭐 직물 시트 이런 시트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천연 가죽 시트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차량이 모닝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천연 가죽 시트는 아니에요. 그냥 인조 가죽 시트인데, 인조 가죽 시트라도 천 시트나 뭐 깡통 차량에 나오는 직물 시트와는 진짜 전혀 다르게 정전기가 없습니다. 이 천 시트나 직물 시트를 그냥 천연 가죽 시트로만 바꾸게 돼도 정전기로부터 50% 이상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여유가 어느 정도 되고 하시면은 그냥 천연 가죽 시트로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천연 가죽 시트 얼마 안 해요. 인터넷에서 공구하는 것도 많고, 예전처럼 눈탱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가 정전기로부터 예방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다섯 가지가 진짜 엄청나게 효과가 다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천 이거 뭐 가죽 시트 교환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쉽잖아요. 쉬운 거니까 다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가을이나 겨울철 진짜 건조한 계절이 오면은 핸드크림 없이는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손이 갈라짐이 심해요. 게다가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정전기 발생 때문에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들을 다 숙지를 하고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항상 사용하는 습관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 뭐 아신다고 막
뭐 나는 다 아는데 이런 거 왜 찍었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세기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세기 아따! 아, 연기 더럽게 못하네.